작가님은 이제 삶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책한 권을 드라마틱하게 변했잖아요. 네. 이제 그 변하는 과정에서 뭐 어려운 점 없으셨어요? 많죠.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어요? 아, 왜냐면 이제 저랑 아까 얘기했잖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내가 하겠다는 그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이런 저항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족이나 주변 친구나.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막술 먹자고 나와서 이제 막 저를 꼬드기거나. 그다음 가족이, 아, 빨리 나 이제 돌봐달라고. 그쵸. 그렇게 정황이 와요. 그리고 또 마음속에 이제 생명이 이제 또 이렇게 살아 움직여서, 이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는 이걸로 평생 하겠다고 이제 그 결심을 한 거예요. 2016년 3월 3일에 이거 평생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루이세이의 그 치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라 그 책에서도 그전 세계 치유사인 그 루이세이도 이런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성공하는 사람을 이걸 통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거는 100% 확신해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상하라고 그러고 나한테 확언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쓰라고 그러고 시각화하라고 그러고 운동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도 안한 거죠. 그래서 로빈 샤르마라는 나를 발견한 하룻밤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저도 2012년에 이걸 읽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나사나 그다음 코카콜라나 그 페드엑스 같은 그런 엄청난 유명한 기업의 기업 컨설턴트인데 강연자인데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해요. 변호사인데 갑자기 엄청 똑똑하니까는 변호 스케줄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정에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막 비대해지고 그리고 그 이제 의사가 이 일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심장이 정지돼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이 사람은 페라리 팔고 그다음에 히말라야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원래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더 몽크 후 솔드 히즈 페라리라고 해서 페라리를 팔은 그 몽크 그 승려라는 뜻인데 이 사람이 완전히 엄청 거구였는데 그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이 미라클 모닝 습관을 실천하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엄청나게 20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버드 자기 같이 로열 저기 법률 사무소에 같이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재산이 그리고 다 처분하고. 그래서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그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미라클 모닝이라는 이 의식은 3500년부터 고대 지식이다. 네가 가서 이걸 습관을 실천한 거를 전 세계에 알려라. 근데 그게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2012년에. 그래서 저도 한번 그때 일어나봤어요, 새벽에. 그런데 추운데 일어나가지고 막 그쵸. 이렇게 그눈 오는데 그 시립대 교정을 한번 갔는데 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포기를 해버렸죠. 근데 그때 뭘 했냐면 한 가지밖에 안한 거죠. 나와서 운동, 산책한 거. 그러니까 이걸 다 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운동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다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 해봤더니 이걸 다 돌려봤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그 9시에서 3시에서 일어나는 그 중간에 어떠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방해하는 뭐 병에 걸리거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슨 상황이 와도 다 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가도 시차가 있잖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 이제 그 미라클 문이라는 책을 이제 보면은 사실 그 미라클 문의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은 이제 아침의 기분은 전날 밤에 결정된다 하는 그치.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특정 시간에 일어나는 걸 강요하진 않잖아요. 강요하지 않죠. 근데 그런데 왜 작가님은 왜 새벽 3시였어요? 왜냐면 꿈이 많아지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그 소풍날에 아침에 잠이 안 오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그거예요. 그 상태예요, 지금. 그 처음부터 새벽 3시였던 거예요?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 저기 6시부터 한번 딱 해본 거죠. 6시부터 5, 20분 조금씩 늘린 다음에 5시, 4시, 3시. 근데 3시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요. 책이 3시에 일어나는 사람들 책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 있잖아요. 마이클 싱어의 달리기는 된다 책 읽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책에서 자기는 새벽 3시에 명상한다고 해서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말도 안돼 그냥 갔어요. 그 명상센터를. 갔는데, 와,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신기한 걸또 이제 얻어온 거죠. 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라클 모닝을 하는구나, 새벽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걸탁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 새벽에 명상해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이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새벽 5시면 다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네. 요즘에는 새벽 배송이 있어가지고 그때 네. 제가 약간 시각화를 했는데 네. 사람들이 새벽에 움직이는 거예요. 막. 아... 그러니까 이제는 새벽 3시도 약간 시간이 약간 이른 게 아니라 네. 막 사람들 다 깨어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서 이제 그 거기 가서 이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시고 막 요가하시고 그런 걸 이제 본 거죠. 네. 옆으로 옆으로 이런 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들이요 전부 다 히말라야 선지자나 어떤 마하리시 요기 이런 사람들한테 네. 다 전부 다 이렇게 스승의 어떤 코칭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수많은 땅을 무료로 제공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명상센터를요 전 세계 사람들한테 무료로 제공해요. 그 꾸띠라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명상 할 수 있는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거 명상센터를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요. 그러면 그 새벽 3시에 딱 일어나셔서 네. 뭘 하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딱 3시, 네. 2시간 동안 좀 명상해요. 2시간 동안 명상하세요? 그냥? 네. 그러면 명상 앉아서 그냥 네, 하시는 거죠? 네. 가부좌로 앉아가지고 어떤 생각? 유튜브 같은 거 틀어서 그러니까 외국 명상 유튜브 네. 네. 근데 외국 유튜브가 좀 잠깐 잘 들어와서 네. 그러면 네. 그렇게 하다 보면 2시간 동안 제가 텅 비어져서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제 꿈,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뭔가 하고 싶은 거가 네. 느낌, 그 장면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시각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고 있다가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시부터 5시까지 명상을 하시고 네. 5시부터는 뭐? 5시부터 이제 독서하는 거죠. 독서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책을 내서 이제 쓰는 거, 책 있죠. 네. 학원 쓰고 뭐 간절히 원하는 거, 그다음에 네. 쓰기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좀 약간 이렇게 집중을 할 때 이제 뭐 네. 일어나서 스쿼트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이제 5시 반이나 6시 되면 이제 저희 남편도 출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도 네. 이런 습관을 실천해서 수석 부장이 되고 승진이 또 너무 잘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더 운동 가요. 아, 남편분도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세요? 아니요. 5시 반에 일어나서 이 기적 1초 습관 원고 쓰고 있을 때 좀 네. 교정 좀 봐라 해서 교정 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네.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지 했더니 책을 읽으면서 이분도 이제 좀 아신 거죠. 일찍 그러면서 이제 막 승진도 되고 네. 막 연봉도 더 높아지고 막 사람이 몸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라톤 뛰면 죽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10km 뛰를 아침에 일어나서 뛰 뛰기 10분 하고 네. 회사에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신기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네. 미라클 모닝을 하셔서 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오씨 말을 어떻게 다 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기자예요. 근데 네. 이분들이 뭔가 그 독일에 있는 네. 그 북페어에 네. 그 자기의 시를 갖다가 나한테 이렇게 번역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도와준다 해서 번역을 해서 도와줘서 네. 이제 국립 도서관의 그런 어떤 시집이 이제 제가 좀 더 드릴 건데 네. 그게 이제 있는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이제 아이가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네. 태국에 있다. 네. 거길 찾아가 봐라 해서 네. 아장가나라는 아란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깨달은 분. 네. 근데 거기도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아, 진짜요? 모두 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거기 태국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는 책으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가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애들 뭐 학교 뭐 이런 거 했는데 네. 이제는 책을 봐서 이제 미라클 모닝 하니까 내 네. 꿈이 그거다. 그럼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력이 완전히 터보가 엔진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새벽 3시가 자꾸 어떻게 보면 겹치는 거잖아요. 그 신기하죠. 그런데 네. 제가 새벽 3시에 저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 수많은 사람이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새벽 3시 그래요? 15분에 일어나서 네. 저는 몰랐는데 아산병원에 네. 가니까 그분이 네. 새벽 6시에 저기 네. 저 본사로 출근할 때 뛰어갔더만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는데 네. 이분이 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긍정적이나 했더니 네. 달리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조간신문 보면서 네. 글 보고 항상 그 명상을 하고 다들 그러시잖아 CEO들은 네.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다 이걸 그러니까는 성공을 한 사람은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성공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비유하자면 약간 이건희 회장은 약간 좀 아프셨잖아요 네, 말년에. 네. 근데 이분은 약간 좀 밤낮이 바뀌셔가지고 상상만 하셔가지고 약간 몸의 건강까지 책임하려면 이걸 다 돌려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아까 고대지식 얘기했잖아요. 네. 그 로빈 샤르마가 정말 건강하게 와서 지금도
너무 건강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제 완전히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네. 그분도 이제 지금 5AM 클럽이라고 네. 해가지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게 가장 건강해요. 근데 솔직히 새벽 5시가 가장 건강한 시간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이제 실험한 결과 네. 새벽 3시, 그러니까 10시부터 2시까지 황금 그 호르몬이 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네. 시간에. 근데 진짜예요. 그때 딱 4시간만 자도요. 피로가 다 풀려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일어난 시간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약간 의식과 잠재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경계의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피로회복이 아니라 꿈을 꾸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일어났는데 막 개꿈 꿨다잖아요. 근데 새벽 네. 3시에 일어나면 꿈을 하나도 안 꿔요. 왜냐하면 그때는 푹 자는 시간이니까 꿈을 그러니까 창조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네. 안 좋은 창조가. 네. 근데 만약에 일어나서 좀 뒤숭숭한 꿈을 꾸면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 기분이요? 뭐 안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작을 안 좋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꿈을 안 꾸고 딱 이렇게 일어나서 명상 상태에서 고요한 평화로 있으면 지금부터 내가 좋은 확언을 하는 게 전부 다 현실로 이루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새벽 3시. 그럼 네. 중요한 거는 네. 그 빌 게이츠도 그랬고 중요한 그 뭐 김미경 그 강사님도 그랬고 다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어나냐? 네. 이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네. 그 시간,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만의 시간이 없으면 반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네. 뭐 하월드 슐츠, 네. 그 이제 스타벅스 회장이나 네. 모든 그런 뭐 펩시콜라 이런 CEO,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네. 잡스 이런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했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근데 3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요. 창조의 숫자예요. 네. 우주 수비하게 보면. 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76은 3월 3일 생이에요. 그래서 이게 네. 3월 3일이라는 사람도 치유자의 좀 사명이 있어서 아까 루이스 에이가 네. 치유 있는 그대로 나의 사랑하라 그 책이 저한테 와닿다 그랬잖아요. 그 책이 나한테 오기를 운명에서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루이스 에이 그 번역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제가 출판하고 있고 스타라이트 회사하고 그다음에 캠 미라클 모닝 회사 이거 지금 출판사를 두 개 운영하면서 네. 수많은 사람들한테 루이스 에이를 알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 세계 5천만 부를 팔았거든요. 네. 그 치유책이요. 네. 근데 그 사람의 메시지 확언을 들으면 사람들이 치유돼요. 암도 치유되고. 그래서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제 책들에 다 있어요. 변화! 20권의 책을 다 쓴 거죠. 그러니까 저만 쓴 게 아니라 네. 작가들 양성하고 네. 시인이면 시를 써라 해서 같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격려하고 근데 루이스 에이가 그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따라한 거죠. 어떤 제 마음의 스승 같은 분들. 네. 아 이제 새벽 3시를 자꾸 강조하시니까 그거 안 돼요. 네. 새벽 3시가 아니라 일초라고 네. 하는 건 뭐냐면 네. 아침에 일어날 때 아까 말했을 때 기분이 숭숭하다 뭔가 꿈이 네. 있을 때 딱 1초 돌리는 거야. 아니야. 난 오늘 멋진 일이 일어날 네, 거야. 네. 오늘 이공복 선생님 만나면서 와 신기한 일이 있을 거야. 그 중간 과정이 아무리 뭔가 뭐 교통이 네. 막히고 뭐 이런 거 있어도 네. 결과를 상상하는 거죠.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는 그 생각 하나 1초. 1초가 약간 터닝 포인트 같은 그렇죠. 생각을 또 바꿔주는. 왜냐하면 생각이 시간. 모든 걸 창조한다고 모든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초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성공한 사람들은 이 1초 습관을 하나하나 쌓여서 엄청나게 큰 성공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어렸을 때 자기가 책에서 이제 우주 이런 걸 얻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부터 이 사람이 책을 좋아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모르겠죠. 네. 그 엄마가 어마어마한 슈퍼 모델이거든요. 어렸을 때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긍정 확언을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어마어마한 아이야. 네. 칭찬해 준 거죠. 계속 긍정. 그다음에 그 타이거 우즈 그 네. 아버지는요 이 잠재 의식을 알아가지고 그 다섯 살 때부터 테이프를 녹음한 거예요 긍정하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다 나는 네. 어떤 장애물이 일어나도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세계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 이걸 갖다가 아버지가 녹음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잠재 의식을 그러니까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려면 1초를 수천 번 이렇게 계속해서 확언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잠재의식 전문가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틀어주면은 바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섯 살 때부터 이런 해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네.
저녁에 자기 전에 들려주는 말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할 엘로드도 그렇고 여기도 얘기하지만 자기 전에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자기 전에는 반드시 또 미라클 모닝을 해요. 어떻게? 이 8가지 돌리는 거죠. 감사했던 거 쓰고 네. 그거 며칠밖에 안 돼요. 네. 그 다음 책 한 권에 있는 메시지 하나 읽고 네. 그 다음 내일은 어떤 뭐 만날 거 이렇게 하면서 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축복하고 막 기도하는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자니까 어떻게 되겠어, 아침에. 아침이 되게 상쾌한 거죠. 그렇구나. 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중요한 네, 거는. 그러니까 네. 새벽 3시라고 얘기했는데 새벽 네. 3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미라클모닝 카페는 3시부터 7시까지 내가 적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패턴이 다 다르니까 5시에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6시에 인정하는 네. 사람도 있고 7시에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솔직히 어떤 그 단체에서 리더는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 리더의 에너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쵸. 만약에 그 맞습니다. 리더가 꿀꿀 자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이 한국 미라클 모닝 카페는 저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렐루드랑 저도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소통하는데 네. 새벽 3시에 일어난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흔치 않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막 되게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에 계속 유산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내 목숨이 다하더라도 네. 이걸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 시라도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습관은 쉽지가 않아요. 드리는 게 어렵다고 강조하잖아요. 한번 드리기만 하면 좋은데 언제라든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그쵸. 원래대로 백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우리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이제 다투거든요. 네. 하나는 되게 나를 성장시키는 생명, 하나는 나를 계속 방해하는 그 생명이 움직여요. 에고라는 생명. 네. 그걸 마라고 해요.